됐나요? 왜안 들어오지? 오, 들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왔어요. 안녕. 오, 왜, 왜. 어찌되가. 저녁 먹었냐고요? 오늘 저녁 진짜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저녁 그 대판야끼 집인가? 가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랍스터랑 스테이크랑 또 뭐였지? 샐러드랑 네, 다양하게 먹고 왔습니다. 저 오늘 앞머리 조금 잘랐는데 티안 나죠? 티안날것 같아.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 하이, can you speak English? No. I don't speak English. But 열심히 노력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간발이마스. 짤맛 너무 좋아요. 아주 머리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빠는 꼰대예요. 내 꼰대. 와우. 어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어제 선우 오빠랑 하이파이브 했어. 아, 진짜? 사실 선우가 뭐래도 다 좋지. 감사합니다. 난 선우 복머도 좋던데. 복머리 좋죠. 가와이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인회 갔어. 오. 아니, 뭔가 요즘 또 연말이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진짜 위버스 라이브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침 오늘 좀 시간이 괜찮아서 바로 켰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위버스 라이브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켰어요. 나도 선우 실물 보고 싶다. 몇년 후에 팬싸 갈 거야, 꼭. 저 근데 실물 그냥 상상하신 그대로일걸요? 뭐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제 얼굴. 너무 잘생겼다. 머리 좋아요. 근육이 크죠? 아니요. 그럼 상상한 대로 이쁘고 잘생겼겠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얼마나 귀여울까? 실제로 보면 냉던일까? 궁금해. 궁금해. 그건 실제로 와서 한번 보시죠. 또 일본에 올 거예요, 아마. 연말에 좀
일본에 많이 갈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선우 실제로 보면 냉성일 것 같다고. 좀 무표정이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맞아. 제가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귀가 막혔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자다가, 아니, 씻고, 딱 이제,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귀걸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귀걸이가 없었지? 하다 보니까, 아, 솔직히 다시 뚫을까 생각 중인데, 어이구! 어휴, 고정이 잘안 돼가지고. 다시 뚫을까 생각 중인데, 좀 고민입니다, 지금. 아니면은 새로운데, 그냥, 아싸리 그냥 오른쪽에만 계속 뚫을까. 좀 고민 중이에요. 다시 뚫자고? 여기 다시 뚫자고? 정말? 아, 고민이네. 낫또 좋아하냐고? 아, 낫또 소신 발언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하이, 순우. 아, 이번에 일본 와서 민초를 안 먹었구나. 민초 먹기 대 낫또 먹기. 당연히 민초 먹기죠. 귀엽네. 오늘은 사실 뭐 많이 먹진 않았어요. 저녁만 좀 먹고. 나 오늘도 떠누에게 또 빠졌음. 오늘 TMI. 오늘은, 아, 이거 또 스포할 수 없는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여기까지. 아, 저 첫눈 챌린지 찍고 싶은데 아직 못 찍었어요. 갑자기 타키인가 이러네. 선우 입술 왜 이렇게 통통해? 그러게, 왜 이렇게 통통해 보이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짜? 아니, 제가 원래 입술이 진짜 안 두꺼웠거든요? 근데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 이상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좋다고? 그래? 아, 근데 어제 왜 일본에서 자꾸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막 어디서 제가 막 혼자 앉아있던 거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당최 그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좀 괜찮은데 왜 그러시는 거지? 선우도 올이 되는 거 아님? 근데 올이라기엔 제가 눈매가 눈이 조금 오리 눈은 아니지 않나요? 오리 눈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하트 사인? 괜찮나요?
근데 라이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혼자 하는 거. 재밌군. 푸딩 먹었냐고? 근데 요번에는 푸딩 먹었어요. 2024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2024년에는 만으로는 이제 21살이 되고, 22살, 21, 22,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뭔가, 나이 먹기는 싫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은 만큼, 열심히 해야죠, 2024년도. 아, 근데 이제 2024년 딱 이제 시작부터 이제 아시아 투어를 하니까 또 이제 엔진분들 만나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엔진이랑 길에서 만나면 첫눈 챌린지 가능하냐고요? 안무 알고 계시면 뭐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앙콘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연말 무대가 정말 많이 남아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팬썰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단발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단발로 자르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이제 막 앞으로 뭔가 자르겠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자기 머리니까 알아서 하는 게 좋지만, 저는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단발이 제가 봤을 땐좀 이뻐 보인다, 그냥 뭐 그런 뜻이었어요. 뭐 크게 막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왜냐면은 너무 막 많이 기르셨는데 뭔가 저 하나 때문에 좀 자르는 게좀 그렇잖아요. 좀 제가 봐도 아까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요번에 머리 잘랐잖아요. 진짜 한요 정도 왔었는데 자르니까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나 오늘 단발로 잘라버렸어.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잘랐으면. 크리스마스 계획 있냐고요? 일단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가요대전을 열심히 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일단 제가 저희 친누나랑 또 재밌게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본가 가서. 또 저희 누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케이크 예약할 거냐고. 원래 그 크리스마스 전에 케이크 예약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당일에 제 케이크 잘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알겠어. 내가 예약해놓을게. 이래서, 그냥 이제 집 가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딱 하고 이제 재밌게 놀것 같습니다. 아, 근데 벌써 연말이에요. 이제 한 달조차 안 남았죠?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과자 추천해달라고? 과자. 과자? 저는 과자를 잘 먹어서. 팔찌 보여달라고? 짠.
예쁘죠? 이렇게 좀 이상한데? 갑자기 니키 메림이요? 끝말잇기 하자, 양말. 갑자기? 화면에 분모자가. 분모자라뇨? 이거 분모자 아니에요. 제 팔이에요, 팔. 분모자. 분모자래. 근데 저 분모자란 별명 마음에 들어요. 뭔가 귀엽잖아. 그죠? 뭔가 귀여워. 저는 향수 추천. 아, 저 진짜 요즘에 제가 쓰는 향수를 제가 말을 못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맞아. 제가 탬버린즈 퍼퓸의 홀리멘탈이라는 향수를 요즘 쓰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뭔가 제가 그게 될까봐 화면에는 못 비추겠는데, 아무튼 진짜 좋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뿌리고 있어요. 이거랑 무슨 우디 뭐 있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 떤민수 해야지. 떤민수 하시죠. 저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전 겨울이 훨씬 좋아요. 왜냐? 일단 겨울 냄새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눈 오는 것도 좋고, 전 여름에 태어났지만 겨울이 더 좋아요. 오랜만이야, 그죠? 제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쏘리. 아, 근데 일본 생각보다 안 추워요.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소개한 너의 아름다운 속눈썹. 속눈썹. 이렇게 하면 보이나? 보이나요? 뭐 여기 너무 조명이 노래가지고 좀 너무 노랗게 나오는 거.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지금 장발에는 단발로 잘라야 할까? 아,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이러지 마. 굳이 단발로 자르실 필요가 없어요.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 쏘리 쏘리. 윙크 연습. 앞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저는 원래 아기 같았는데 오늘은 뭔가 어른의 향기가. 저 근데 점점 진짜 저도 좀 느껴요. 뭔가 나도 점점 어른이 돼가는구나.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 이게 거치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아, 저도 그만 떨고 싶은데. 아, 이게 진짜 잘안 되네. 어, 아프다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 뒤통수. 안 돼. 너는 요즘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데 운동했어? 아니요. 눈 타피오카 펄 같아. 그런가요? 어, 좀 그런 것 같기도. 어깨가 넓은가? 스위히히히. 그냥 타고난 거임. 점. 어깨 폼 미쳤다. 이렇게 하면 더 넓어 보이긴 해요. 토끼 하트가 뭐였더라? 까먹었다. 이건가? 이거 맞아요? 토끼 하트. 아닌가? 토끼 하트가 생겼더라고. 저 몰랐는데. 감기 걸린 거 아니냐고. 아, 감기 조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김선우가 남자로 보인다. 저는 상남자다. I love your hair. Thank you. 가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콧물쟁이 또 나왔다. 아, 참. 콧물쟁이 아니라니까. 콧물쟁이 아닌데 자꾸 콧물쟁이라고. 핸드폰 거치대 추천해 드릴게요. 미남 분모자 김선우. 수학을 싫어하시나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귀 만져봐. 머리를 쓰다듬어. Hi, baby. 하이. 어, 추천 향수 아까 알려줬는데. 노래 추천. 저, 그, 보넥도 친구들, Fade Away 노래 좋아하고요. 요즘 또, 살짝, 이제, 겨울 딱 연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캐롤도 많이 듣고 좀 밝은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 I love your eyes. Thank you. 아기상어 영화 봤는데 다들 너무 귀엽고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아, 그 더빙하는 게 은근 어려웠어요, 진짜.
엔딩이들 최고임. 아, 새해 첫 곡. 맞아. 벌써 다들 새해 첫 곡을 이미 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새해 추천, 아니, 새해에 뭐 들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 노래 중에 그 뭐지? 막몇분 전에 뭐 아니면 노래 들으면은 딱그 이제 땡 치는 그거에 내 운명은 대박. 그게 딱 들린대요. 엔진 여러분들은 뭐 아니면 도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 운명은 대박. 2024년도 대박 나시길. 그럼 나도 뭐 아니면 도 들어야겠다. 요즘 무슨 드라마 보냐고. 요즘 드라마 안 보고 있어요. 벌써 다 봤거든요. 스위트홈 2를 벌써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 뭐 아니면 도 같이 듣자. 지금 선우는 도토리 같다. 그런가요? 일본에서 추천하는 음식은? 솔직히 일본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 드세요. 환원 봤냐고요? 못 봤습니다. 윙크 플리즈. 니키가 얼굴에 케이크 붙였냐고요? 아니요. 다음 머리 해달라고? 제 머리가 짧아가지고. 라이브 끝나고, 씻고 자야겠죠? 선우 입술 대 고급 체리. 그래서 저는 제 입술 할래요. 선은 잘 자라고? 엔진도 잘 자요. 너 지금 말투 되게 티 같다고? 아, 근데 저 요즘 뭔가, 아, F는 맞는데, 살짝 좀, 티가 좀 반쯤 생긴 것 같긴 해요. 엔진분들은 알것 같아. 뭔가 살짝, 선우가 살짝, 티인가? 이제 이런 포인트가 좀 생겼어. 테스트 해보자고? 오케이, 테스트 한번 바로 가볼까요? 막 그런 질문 있잖아요. 막 어떤 애기가 엄마한테, 아니 엄마가 애기한테 막그 뭐지? 우울해서 빵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F인 친구들은 왜 우울한데 이러는데 T인 애들은 무슨 빵? 이러고. 근데 이런 거 저도 사실 F긴 해요. 우울해서 빵 사지 이러면 왜 우울해? 이렇게 물어보지. 뭔가 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나중에지. 이순이지, 이순이. 변하지 말라고? 변했나? 선은 F가 확실해. F긴 하지. 저 근데 혹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제 틱톡이 올라갔나요? 아, 올라갔나? 새 틱톡 봤는데 너무 귀엽다. 올라갔어요? 틱톡 한번 봐주세요. T 같은 F 그런가 봐. 틱톡이 올라갔나요? 올라갔나? 아, 올라왔다고? 네.
오늘 열심히 찍은 거니까 다들 봐주세요. 어, 안 올라왔어? 뽀삐뽀 위글위글. 어, 아직 안 올라왔나 봐. 안 올라왔나 보네. 아, 올라왔어? 망간부. 갑자기 손톱 자랑하라고? 와, 벌써 라이브를 한지 30분이 됐잖아. 불도 나와. 남친이랑 영통 느낌? 남친분들이랑 영통 할 때, 아,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자기 오늘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그니까 나왜 이렇게 빨개졌지? 자기라고 했다. 자기 오늘 밥 먹었어? 먹었지. 그니까 자꾸 만져서 그런가 봐. 오, 귀 너무 빨개. 스위트홈 다 봤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좀 길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한 40분 될때 종료할까 생각 중이에요. 야식 추천해달라고? 야식은 매운 거 좋아하시면 닭발 드시고요. 아니면 치킨? 전 치킨 좋아해요. 틱톡 올라왔다. 아, 이제 올라갔어?
이제 올라왔구나. 아, 이제 올라왔어.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기획하고 디렉을 봤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귀가 왜 자꾸 빨간지 모르겠어. 나 첫눈 챌린지 열심히 할게. 만나면 렛츠고. 안 부끄러워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귀 빨개진 거 가지고 지금 부끄럽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왜 빨간지 모르겠다니까요.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말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오, 여러분, 저 근데 배터리가 없네요. 딱 40분에 딱 종료하면 되겠다. 시간이, 배터리가 없네. 틱톡 지금 볼까? 라이브 끝나서 볼까? 라이브 끝나고 보시죠. 선우는 머리 자를까? 자르자. 내 손주까지 엔진 시켜야겠음. 아하하. 너무 좋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넌 예쁜. 눈이 보고 싶다고요? 선우 오빠 09년생이랑 친구 가능하나요? 09년생이면 저랑 6살 차인데, 사실 6살 차이면 14살이 중1인데, 대학생이 20살이죠? 조금 그런데. 근데 사실 뭐, 잘 맞다면 가능할 수도. 오케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08년생. 08년, 잠시만요. 08년생. 08년생도. 아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맞으면은 된다. 오, 갑자기 연결이 불안정하대.
아, 왜 지금 뭔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 마음이 중요하다. 잘 가, 지마. 여러분, 아무튼 오늘 라이브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럼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á, 잘 자고. 이거 라이브 끝나고 제 틱톡도 보고, 알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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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자요. 바이. 갑니다. 갈게요.